안녕하세요. 오늘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강력한 두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진보 쪽의 대표 주자인 이재명 후보와 보수 쪽의 대표격인 윤석열 후보의 공약을 비교해 보며 어떤 정책이 본인에게 맞을지 미리 가늠해 보고 투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크게는 부동산 세금 및 대출 부분, 그리고 부동산 공급 부분, 임대차 3법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현재 보유세를 조금 더 강화하자는 기본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너무 과하게 나왔다는 여론이 많아 최근에는 보유세를 다시 검토해보자는 입장이기도 한데 원래 기본 입장은 보유세를 신설하자라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또한 세금 납부를 밀어주는 과세 이연 제도를 도입하자고도 주장했고 실수요자, 특히나 무주택자들에게 어느 정도 금융지원 및 LTV, DTI에서 혜택을 주자라고도 하며 현재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조금 더 믿고 유지하자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윤석열 후보는 현재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재검토 그리고 1주택자들에게도 재산세를 어느 정도 감면해주자라는 주장과 다주택자들에게도 현재 부담인 양도세를 완화해주자라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사실 보수 정권에서 양도세 면제 및 완화를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긴 한데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주택 담보 인정 비율도 80%로 상향하여 더 대출을 많이 해주겠다라는 현재 정권과 반대되는 입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워낙 두 후보 간 부동산 정책이 상반이라서 투표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구분이 쉽기도 한데 이 정도로 극명하게 갈라지니 놀랍기도 합니다. 또한 부동산 공급 정책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공공주도를 강조했고 윤석열 후보는 민간주도를 강조하기도 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공공주도로 250만 채 이상을 공급하겠다라는 입장이고 윤석열 후보는 민간주도로 250만 채 이상 공급하겠다라고 공약하고 있습니다. 250만 채는 어마무시한 주거 공급이기도 합니다. 도시급 하나 정도를 부동산 공급을 하여 어느 정도 부동산 수요를 맞추겠다는 공약인데 차이점은 공공이 주도하느냐, 민간이 주도하느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차 3법에 대해서 비교해 볼 텐데 부동산 정책이지만 어떻게 보면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구에게 더 힘을 실어줄까 비교해 보는데 중점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법 부작용을 일시적으로 판단하며 현재 법을 유지하겠다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는 현재 2+2 임대기간 보장에서 원래 2년으로 임대기간을 환원하자 하며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보다는 집주인에게 힘을 실어주자라는 보수주의 원론을 펼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세보증금을 올리지 않으면 집주인에게도 어떤 인센티브 방식을 준다고도 하며 많은 임대인에게도 관심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은 강력한 대통령 두 후보의 부동산 정책 공약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최근 부동산 정책이 많이 바뀌며 그에 따라 약간의 스탠스를 바뀌기도 한 두 후보인데요. 뭐 상황은 항상 바뀌니까 좀 더 자신에게 맞고 괜찮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후보에게 투표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선거가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서로 간의 정책들을 미리 비교하고 공부해 보도록 해봅시다.